시커먼 기름 얼룩이 여기저기에 묻어 있습니다. 여수 산단 내 호남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소 연료로 쓰는 벙커 CO 2000리터가 유출된 건 지난 14일. 설치한 지 40년이 넘은 낡은 이 순간에 금이 가면서 기름이 샌 겁니다. 하지만 발전소 측은 기름 유출 사고를 여수시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방지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산단 사고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발전소 측이 이를 무시한 겁니다. 외부로 나가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슈가 될 만한 사안도 아니거든요. 여기에 감독기관인 여수시는 2차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꾸 유출된 건 아니잖아요. 사고라고는 몇 시 없이 오염 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산단 내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보고체계 확립을 위한 공문을 보내며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던 기존 입장과는 배치되는 겁니다. 여수시의 오락가락 환경 행정이 산단 전체의 안전 불감증을 낳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